충남도는 지난 3일 아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한우고기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데요. 오늘은 도청사에서 한우고기 판촉 행사를 가졌습니다. 구제역으로 인한 소비 둔화와 한우 사육 도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현재 600kg 수소의 가격은 지난해 565만 원에서 35% 이상 하락했습니다. 이 같은 속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한우 농가를 위해 충남도가 한우고기 소비와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도내 기관장, 한우 농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오늘 행사에서는 한우 시식회와 한우 요리 전시회 등이 마련돼 관심을 끌었으며 우수한 품질의 한우를 인하된 가격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. 특히 김충환 전국한우협회 충남도지회장은 시가 2,900만 원 상당의 한우 1,200kg을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공급한다는 내용의 한우고기 사랑의 나눔 기증서를 전달해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. 구제역으로 인해서 한우값이 떨어져서 한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큽니다. 그렇지만 이번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과 그 소고기 나눔을 같이 함으로써 한우고기의 그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. 충남도는 또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축협 한아로마트에서 한우 전품목을 20에서 30% 이하의 판매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한우 고기 가격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한우의 안정성을 집중 홍보하는 것은 물론 학교나 기업 등 집단 급식업소에 한우 고기 소비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. CNI 뉴스 김지윤입니다.